잎이 이렇게 지금 노랗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마늘 농사 지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또 기농기촌 하거나 텃밭에서 마늘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지금 며칠 전에 비가 왔고, 오늘까지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성 한지역 마늘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저희가 2차 웃거름을 뿌렸어요. 그리고 제가 칼륨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아미노산제를 제가 쳐서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2차로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난지역 마늘, 이제 밑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지역 마늘에는 뭐 3차까지 거름을 뿌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밑거름 잘 주고 좋은 1차 웃거름, 2차 웃거름 고식에 맞춰서 주면서 병일충 방지를 해줬는데도 이 마늘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잎이 요렇게 지금 상당히 있을 거예요. 심한 건 요렇고 또안 심한 애들은 요렇게 좀 작고. 자,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마늘 지금 제일 꼭대기 요 부분이 요렇게 잎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마른 원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입금 마른 병이라든지 잎 마른 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난지역 마늘 남해 지역 우리가 그 스페인산 품종이라든지 남부종을 심으신 분들도 일찍 마늘이 크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잎마른 병이라든지 입금마른 병이 오기는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지역 마늘을 하고 3월달, 4월달 이렇게 되는 원인에 저희가 이제 잎마른 병이라든지 입금마른 병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농부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종 눌러서 전체 알람 설정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무료로 더욱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꽃도 일찍 개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모든 꽃들이 한 10일에서 한 10월 정도 더 빨리 개화가 되고, 그리고 비가 또 자주 왔고요. 그리고 나서 또 비가 온 뒤에 기온차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일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재배를 하는 요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비닐 보시죠? 이 비닐 속의 온도랑 이 바깥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봄날이라서 따뜻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은 따뜻하다가 날씨가 비가 와서 기온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낮과 그게 일교차가 심해서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게 온도 차이에 따라서 비닐 안쪽 온도랑 바깥의 온도에서 이잎 자체가 여러분들 냉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입금마른 병이라든지 입마른 병으로 알고 계셔서 이거를 약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혼동도 많이 돼요. 근데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이 생육 마늘이 자라나는 요 상태에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요런 잎이 요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따뜻한 데 있다가 너무 추운 데 오래 있으면은 이 손끝 발끝이 자체가 우리가 그 동상을 입어서 간지럽거나 또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따끔따끔하거나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요 잎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잎은 더 부드럽고 더 예민해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 생육 환경에 따라서 날씨가 따뜻했다가 추워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피해를 보는 가장 연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잎이기 때문에 잎.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잎이 말라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육 환경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1차적으로 빈번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라고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 또 이게 지역에 따라서 좀더 일찍 심은 남부 지방이라든지 우리가 그 난지역 마늘, 스페인산 품종이라든지 남부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상 기후랑 크는 생육이랑 또 비슷하게 오다 보니까 이런 일교차에 따라서도 이렇게 되면서 입금마른 병이라든지 입마른 병이 같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늘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일교차적인 부분에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요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뭐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보통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냉해 예방제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냉해 예방제가 뭐냐면은 얘가 한창 클 때는 잎 자체가 연하고 세포벽도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살짝 기후 변화에도 얘네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잎 끝에까지 영양분이 골고루 가고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이제 그게 더러게 그걸 하려고 하면은 미리 이제 3월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예방으로 아미노산이라든지 미량요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타서 같이 미리 줘야 돼요. 이게 냉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세포 조직 자체들이 죽거나 그게 이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 살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병해충 방제를 해줄 때 거기에 맞춰갖고 친환경 자재, 뭐 뿌리 밝은 재라든지 그리고 아미노산, 식물성 아미노산, 동물성 아미노산, 유기농업 자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약방이나 농장에 가시면은 이런 냉해 예방이라든지 아미노산 영양제 그리고 미량 요소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 사놓으면 오래 씁니다. 그거 희석 배수에 맞춰갖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솔직히 친환경 자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재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미량 요소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쓰고 있는 칼슘제 그리고 마그네슘 요거는 혼용을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이거 보시면은 우리 이제 엽록소를 형성을 해서 합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밑거름이나 웃거름에 들어있는 규산이라든지 인산 요거를 좀 더 흡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런 마그네슘을 같이 넣어주면은 생육기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런 친환경 자재라든지 요런 곰팡이를 쓰는 요런 거라든지 마그네슘, 뭐 칼슘 그리고 동물성 아미노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아무거나 해서 치실 때 이게 냉해가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싹이 올라오기 전에 새싹이 올라올 때 한 번 그리고 한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쳤을 경우에 잎 자체가 피해를 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집에 뭐 상당히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시면은 일단은 상당히 잎 자체가 마르는 현상들이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들까지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양이 크다 보니까 병해충 방제할 때 요거랑 요거랑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혼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주기 편한데 일반인들은 이런 걸 사기도 돈도 비싸고 또 주기도 시간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하게끔 여러분들이 밭에 들어가서 줬을 경우에는 좀 더 마늘이나 이런 여러 작물들이 괜찮을 거고 또 자주 안 가면은 또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하시고 또 중요한 건 제가 나중에 직접 만드는 아미노산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돈입니다. 다 돈이고 농민들도 이게 농사 지으면서 농산물 가격도 좋지도 않은데 이런 거 다 사갖고 하는 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도 부족하고 여기 이제 그래도 효과가 없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 원래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유기농 자재든 친환경 자재든 그런 영양제를 만들어서 병해충 방지할 때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농사도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잘 지으려 그러면은 다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타만 해서 얘가 잎이 이렇게 되더라도 남들에 따라서 영양제 주고 병해충 방지 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영양제 주고 하면은 얘들이 잎이 마르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식물들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보시고 혹시라도 난 더 잘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한번
키우는 방법은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뭐, 저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사서 먹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지 마시고, 또 그리고 혹시라도 또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